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전생과 업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밝혀둘 부분은요,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불교신자이고요, 무신론자입니다. 대단히 이제 인간이 어리석죠. 어리석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주 공부하다 보면은 뭐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무신론자고요. 또 이제 불교신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이 전생이라든가 카르마라 그러죠. 이 업보가 카르마겠군요. 네. 전생과 업보를 좀 어떤 중요 개념이랄까요? 불교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얕게 저처럼 얕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친숙하고 뭐 이제 윤회라 그러죠. 윤회. 네. 뭐 열반 막 이제 이런 얘기들 대단히 좀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주 명리 공부하실 때는요, 전생, 윤회, 업보 다 갖다 버리세요. 명리 공부할 때는 전생, 업보, 윤회 이런 개념을 다 갖다 버리셔야만 되세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학문에 있어서 종교적인 게 가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입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해법이 쉽게 나와버립니다. 왜? 그거 다 전생 때문이다. 다 전생에 뭐 업보를 지어서기 때문이다. 네가 윤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설명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세요? 네,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는지 확인 가능하시냐고요. 물론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비추어서 과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저희는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명리학 학문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문을 공부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 전생의 업보 때문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 학문으로서 발전은 없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념을 다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를 볼 때는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주 공부하면서 그 원인을 생각할 때는 철저히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과감히 사주와 좀 분리를 시켜주세요.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문이라는 거는. 근데 이유가 없다. 그때 이런 초자연적인 부분으로 그 영역으로 가지고 가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되십니다. 절대로 안 되시고 어떤 학술적으로 그 근거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그 근거에 반하는 근거는 또 무엇인지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대단히 짧습니다. 네, 짧고요.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칠판을 지우면서 종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손이 하나군요. 네, 마이크 들고 있거든요. 네, 끄겠습니다.